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시즌부터 120펜캐는 사거리 너프 당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호자들이 그 너프 때문에 120펜캐는 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망자 이야기라는 경위 정찰소 중이 시련의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전 이미 한두 번 말했는데 망자의 이야기가 이번 시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남았던 충매제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충매제로는 비조존 사격의 발사 속도가 증가하고 비조존 사격의 정박도 불이익이 제거됩니다. 원래 120 분당 발사 수의 정찰이 비조존 할 때 150분당 발사수의 핸캔이 되어요. 서류상으로 판단하면 이 무기가 제일 좋은 힌탄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그래요. 제 입장으로는 이 무기가 이번 시즌에도 120핸캔보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스에서 수호자들이 망자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20핸캔은 사용하기가 더 쉬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키마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망자의 이야기를 비존존할 때 적을 잡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120핸캔보다는 망자의 이야기로 참 잘 되려고 120핸캔보다는 망자의 이야기로 잘 되려고 연습에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거의 이 무기만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게임플레이 보시다시피 여전히 비조존으로 잘 묻어요. 다른 필스 플레이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련의 장에서 망자의 이야기를 많이 안 보여요. 다음 시즌에 120핸캔 너프 후 상황이 다를까요? 어느 정도 더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지만 메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20 너프 당해도 사용하기가 더 쉬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PC 상황이 어때요? 망자 이야기를 사용하는 수호자들이 많아요? 비조존이 기마로 괜찮아요? 질문이 많았네. 저는 아마 그냥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준 못할 수도요. 그럴 수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좀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지금 막 그냥 이 난투 게임플레이 계속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도 돼요? 아니면 그냥 지금 끝날 수도요? 그럼 바이바이.